지리산과 덕유산 자락에서는 요즘 오미자 수확이 한창인데요. 올해는 태풍일 정도로 농사가 잘 됐다고 합니다. 생산 농가들은 오미자 축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성호 기자입니다. 마을 곳곳에 펼쳐진 밭의 빽빽한 넝쿨 사이로 새빨갛게 익은 오미자가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알알이 실한 열매를 따는 농부의 마음은 절로 넉넉합니다. 150여 농가가 56헥타르의 면적에서 오미자 농사를 짓는 함양군 백전면의 경우 올해는 수정기인 봄철의 기상 여건이 좋았던 덕분에 예년보다 몇 배나 생산량이 많아 그야말로 태풍입니다. 작년에 한 500킬로 땄는데 올해는 한 5000킬로, 10배 정도 따가 품질이 좋다고. 이곳 함양 백전에서 생산되는 오미자는 알이 굵고 맛이 뛰어나 소비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리산과 덕유산을 잇는 고지대는 서늘하고 청정한 환경 때문에 질 좋은 오미자 생산에 적지입니다. 입소문을 타 생산량의 대부분이 직거래로 팔려나가고 있으며 이런 인기를 등에 업고 주민들은 처음으로 오미자 축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오미자가 좋다. 사먹는 사람들도 좋은 거 사먹고 하면 안 좋겠습니까? 그러다 이제 우리가 이제 축제를 하고. 이번 축제는 오미자 따개와 설탕 절임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꾸며지고 신선한 생오미자의 현장 판매도 이루어집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